오늘이 6월의 둘째 날인데 4월, 5월 지나가면서 타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경기를 출전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까? 일단 제가 잘 안 맞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병규 코치님이랑 이제 백어진 코치님이 제 문제점을 좀 잘 알려주시고 이제 주변 형들이랑 선배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타석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내야가 조금 더 익숙할 김민석 선수인데요. 또 외야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. 외야에서의 수비 적응도는 어느 정도로 느낍니까? 솔직히 내야에서 외야 바꿔가지고 스프링 캠프 때부터는 공도 많이 놓치고 타구 판단도 아직 안 됐는데 그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전준호 코치님께서 잘 다독여 주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서 따블릴 만큼 지금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지만 또 단적인 보상으로는 올스타 후보에도 올랐습니다. 또 야수 중에서는 신인으로 유일한데요. 또 사직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요즘 조금은 느꼈을 것 같거든요. 후보 공개됐을 때는 어땠습니까? 저도 아침에 명단이 나와가지고 봤는데 좀 그 올스타 외야수에 있어가지고 좀 놀랍기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올스타 하기 전까지 이제 시합장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합장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, 또 이 팀의 안치홍 선배가 또 올스타 이제 후보로 올스타로 뽑히게 된다면 안치홍 선배 뒤를 잇게 됩니다. 신인으로서 올스타에 나가게 되는데요. 이 점 알고 있었나요? 알고 있었습니다. 네. 네. 알고 있었고 저도 비록 신인이지만 올스타 1년차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나가고 싶습니다. 나가게 된다면 안치홍 선배에게 좀 조언을 구할 생각도 있나요? 네, 그거는 뽑히고 나서 치홍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닮은 골 부자인 김민석 선수인데 혹시나 올스타에 정말 나가게 된다면 좀 시도하고 싶은 모습이나 있을까요? 그것도 일단 뽑히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방송 인터뷰가 유난히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. 다섯 번째 인터뷰이지 않습니까? 네. 좀 적응도 했고 네. 뭐, 노래도 한 곡 하겠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아닙니다. 네. 아닙니다. 노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? 노래방 아니면 노래 잘 안 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. 우승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김민석 이 세 글자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많은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직구장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타석에서든 수비에서든 항상 열정적인 응원 소리 받으면서 시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안타 쳤을 때 불러주시는 제 응원가가 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올스타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.